안녕하세요. 메이븐의 솔리드웍스 엔지니어 강성웅입니다. 자, 이번 3분이면 될 시간에서는 저희가 도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도면이란 것은 사실 우리가 설계를 하는 가장 최종 단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CAD 시스템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죠. 자, 솔리드웍스를 쓰는 많은 유저분들께서 모델링에는 자신이 있지만 도면에는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도면이란 게 사실 그 모델링과 달리 막 움직이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형상이 변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델에서 어떤 작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종이 위에 펼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감도 있고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도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할 건데, 자, 그 중에 오늘은 약간의 팁으로 이 도면에 워터마크를 넣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기본 도면이 있어요. 이 기본 도면에 저희가 메이븐이라고 이렇게 워터마크를 넣어놨습니다. 자, 워터마크 그거 참 별거 아니지만 한번 해보시면,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로 해서 저희가 도면을 한번 딱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도면이 만들어졌는데, 모델을 넣고 완료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모델 하나만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도면에 워터마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마크를 넣으실 거면 여기에다가 주석에 노트를 이용을 해서 글자를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메이븐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자를 좀 바꿔보죠. 자, 아주 많이 쓰는 헤드라인 M이죠. 그리고 굵게 하고, 크기를 한200 정도로 하면 이렇게 잘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자를 이렇게 가운데로 갖다 놓고요. 자, 이 상태로 두시면 워터마크가 아니죠. 색깔을 조금 옅은 색으로 이렇게 두면,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기에 이거는 워터마크가 아니죠? 자, 워터마크라고 하면 이 문자가 모델의 뒷배경으로 가야죠. 자, 그렇게 하려면 사실 파워포인트에서는 뭐맨 뒤로 보내기 이런 옵션을 쓰시면 됐었어요. 자, 근데 솔리드웍스에서는 어떻게 하냐? 자,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 문자를 현재 이 도면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이 문자를 제가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빈 곳에 도면의 빈 곳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시트 형식 편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도면에 있는 도각에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컨트롤 V로 제가 붙여 넣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가운데로 보내고 도각을 편집하는 이 시트 형식 편집 모드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자를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왼쪽에 이런 옵션이 나옵니다. 아까와는 옵션이 조금 다르죠. 자, 여기서 시트 D라는 옵션이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해줍니다. 얘가 바로 핵심이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고 나가시면, 자, 이제부터 도면 뒤편에 메이븐이라고 이렇게 워터마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쉽죠? 자, 여기까지 도면에 워터마크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